CCTV에 이 여자가 찍힌 화면입니다. 이 여자가 리조트 로비에 나타난 시간으로부터 다시 엘리베이터를 내려 로비를 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4분 27초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룸에 머문 시간은 얼마나 되는 거죠? 참고로 같은 여자인 제가 로비부터 걸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리조트 도어를 열고 다시 로비까지 내려가 봤는데요. 총 3분 35초가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룸에 머문 시간은 약 50초입니다. 몰래 들어와 사진 한 장 찍고 나가기엔 충분한 시간이죠. 에이, 50초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양원준 검사님도 남자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일단 들어가면 분위기 딱 잡고, 그 다음에 이거 탈의하고, 그 다음에 이거 탈의하고, 그 다음에 탈의하고, 그러다 보면 50초 씩 지나가요. 안 그래요, 양원준 검사님? 그리고 이건 최신영 씨의 캐나다 신분 증빙 서류입니다. 그 여자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난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자고 있는데 몰래 와서 찍고 나간 거라니까. 그 원래 이런 사건은 양쪽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피해자 쪽도 현재 조사 중입니다. 피해자는 누가 피해자야? 우리가 피해자라니까! 안 그래? 다들 혼외 자식이 이복 동생을 위해 희생한 자잖아. 지금 누굴 바보로 하냐? 에휴, 어리석은 놈. 왜 그랬냐고. 말해. 최대한 네 놈을 이제야 믿고 싶어졌으니까. 네가 왜? 글쎄, 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처받았고, 그래서 일부러 삐딱하게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 나는 요즘 인기 최고봉이야. 최신영이지. 아이 진짜 씨. 누가 내 리조트에 껌 뱉었어. 에이씨. 아주 열심히 쉬네요. 그럼 밑바닥부터 시작하라는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실천하는 중이라네. 근데 뭐 나한테 볼 일이라도 있어서 왔나? 크루즈 호텔 사업 계획서요. 그 사업 제가 최고봉 회장님과 비밀리에 준비한 겁니다. 준비 기간만 3년 이상 걸렸고 연말에 사업 추진 계획 발표하고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최대한 대표가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지? 그 일은 회장님께서 최대한 대표를 위해 준비하신 겁니다. 이렇게 가로채 가시면 최대한을 위해 준비한 건 맞지만 그 최대한이 정신을 차리면 맡긴다고 하지 않으셨나? 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이거 우리가 찾던 거 아니야. 뭐가 아니라는 거야? 이 서류. 현재 세계 5위 안에 드는 미국의 메디텔 사업 계획서. 번역한 거야? 뭐라고? 그럴 리가. 최신영. 아주 우릴 가지고 놀고 있어. 검찰에 최대한 대신 나선 것도 이상하고. 우리 무슨 작당이라도 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엄마 신용 오셨어. 안녕들 하셨습니까? 뭘 싸가지고 왔어요? 1인 1닭들 하시라고. 우와. 잘 계셨습니까?
백 돌아섰어요. 그 스캔들. 아무리 일을 잘 해결하고 왔다고 해도 아이고 그래도 나 찜찜하네 아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랴부랴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 엄마 이제 확 풀어 그냥. 와 하나 둘 셋 무려 치킨 네 마리. 야 묻은 애기 어떻게 되냐. 얘 진짜 내가 이까지 닭 한 마리 넘어갈 줄 알아 얘들 진짜. 남자는 자고로 스캔들이고 뭐고 여자 문제를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럼요 그럼요. 아유 무슨 애인이 바람 피다 온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엄마. 그만 좀 해. 에잉? 자, 응? 소스 딱 찍어가지고 엄마. 야, 언니. 그래, 뭐 맛은 있네. 맛있지? 야, 맛있어. 왜, 다 튀겨오셨나 봐. 진짜 맛있다. 완전 맛있어. 철새는 바람 따라 고향으로 가고 바다는 파도 따라 지평선으로 가고 별은 달을 따라 새벽으로 간다고 나는 푸른 하늘 따라 은하수한테 가볼까 하는데 그래도 되겠나? 만찬은 고민해봐. 오늘 퇴근하고 시간 되세요? 그럼, 되지. 제가 몸보신 시켜드릴게요. 몸보신? 그 메뉴는 뭔가? 장어탕이요. 우리 엄마가 제일 잘하는 요리. 제가 레시피 전수 받았거든요. 장어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좋아해. 하는 거 계속 하세요. 오셨어요? 아, 코미치 왜 이래요? 어쩌다가 수염이 났어요? 아, 나 어이구, 제법인데. 일단 일어나봐요. 조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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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